좀처럼 가마종말 보이고 끝에는 이렇게 돼. 제비추리가 아주 간지난다야. 머리 기를 거야? 네. 그러니까요. 그럼 옆머리만 좀 깨끗하게. 네, 옆뒤만 잘라주시고. 오늘은 클리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클리퍼. 살 안 보이게 잘 거죠? 네. 살 보이게. 아, 진짜. 아, 화참인데. 아니, 지금 쓰는 틴닝은 양면이거든요. 이렇게 날이 양쪽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양면 쪽 그 이런 걸 그냥 양면이라고 해야 되나? 양날. 양날이래요. 이 양날 같은 느낌의 틴닝을 쓰면 전 좀 좋은 게 좀 테크닉적으로 좀 뭐라고 그러지? 좀 되게 편한 것 같아요. 뭐 그냥 기본 라인으로 쳐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쳐도 되고 가로로 쳐도 되고 그리고 좀 앞, 뒤 뭐 이렇게 다 쳐도 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 남자 머리 할 때 특히 이런 부분 있잖아요. 그 이렇게 요즘에는 좀 뒷머리를 바짝 올리잖아요. 약간 트렌드 자체가 약간 요즘에는 좀 뭐라고 그러죠? 젠더리즘? 약간 여성과 남성의 그런 중간 계열의 느낌.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잖니? 그치? 하여튼 뭐. 그래서 좀 느낌 자체가 뒷머리는 좀 남성적인 느낌으로 많이 올리고, 옆쪽 라인은 좀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? 좀 여성스러운 느낌. 앞머리도 뭐 가르마 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. 요즘에. 왜 나 혼자 공감하는 느낌이야? 대꾸 좀 해줘, 쓸게. 알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캔슬 됐어? 네. 잘했어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 머리 할 때 이 틴닝을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. 좀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좀 틴닝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.
이렇게 먼저 이런 클리퍼로 라인을 먼저 살짝 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약간 이렇게 숱감 정리 정도? 그래서 뭐 이렇게 요즘에는 옆머리를 너무 깨끗하게 친다 느낌보다는 그냥 얼굴에 이렇게 밸런스만 좀 맞춰주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는 게 좀 더 이쁘더라고요. 남자머리 이게 제일 고민되지 않냐? 자를 때 보면 이 부위가 너무 튀어나온 부분도 있잖아요. 그치? 그렇죠. 투블럭이 이제 경계선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. 근데 이제 이걸 또 너무 요즘에는 연결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정도 그냥 어차피 살짝 넘겼을 때 약간 언밸런스하게 살짝 이렇게 삐쳐나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에서 좀 연결한다 할 때는 그냥 숟가위로 살짝 정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살짝 이렇게 연결만 합니다. 그래서 뭐 그라데이션 살짝 주면서 싱글링 한번 해볼까요?